네, 반도체가 잠잠하니까 다시금 또 2차전지가 시장의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궁금하실 테고요. 양쪽 지수는 지금 보합권 정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파란불이 살짝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이지만 역시 이 전일 종가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관이 거래소에서 매수로 좀 전환이 됐네요. 장 초반에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었는데 기관은 일단은 매수로 슬슬 가닥 잡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나란히 좀 팔고 있어서 이런 수급적인 공백을 어떻게 좀 봐야 할 것인가. 참고로 외국인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전자 섹터에 거의 올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전기전자가 좀 쉬어가는 모습,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은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많이들 보실 텐데 오늘 대형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강합니다. 종목 개수가 하락 종목이 좀더 늘어나네요. 장 초반엔 1,400여 개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반대로 하락 종목이 1,400여 개고 상승 종목이 1,000개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기술을 접목해 볼수 있을지 토마토 투자 클럽의 마젠스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지금 연결되면은 바로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젤스터 전문가 매일매일 또 투자의 기술을 하나씩 소개를 해주십니다. 배터리 쪽, 그리고 반도체 몇몇, 제약바이오도 계속해서 이 시간 언급을 해주시는데, 마젤스터 전문가님 연결돼 있으세요? 네, 자, 오늘, 예,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예. 네. 전문가님, 그러면은 오늘의 투자의 기술, 주제는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테슬라 CPI.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고, 그리고 또 경제지표 가운데서는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자, 오늘은 내용은 이제 사실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의 CPI하고 그리고 이제 FOMC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선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기준금리가 호주하고 캐나다에서 기준금리가 인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우려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각 국가의 이제 통화국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스탠스는 다 달라요. 다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이고 앞으로 좀 끌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의 이번 6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적으로 어떤 무게를 좀 방향을 잡고 있겠다. 그러면 자 13일에 지금 보는 화면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 4.9%로 지난달 발표를 했는데 아마 4.5% 이하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게 좀 무게 방향이 기준금리 동결적으로 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화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기준잣대를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3.5%예요, 지금. 그래서 3% 내외, 4% 이하의 물가 상승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본 증시를 보게 되면 지금 32,460포인트잖아요.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될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채한도 협상을 한 이후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제 디플레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이미 벌써, 주도주를 필두로 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보는 차트가 이 테슬라예요. 테슬라 차트를 보게 되면 244달러, 4.76달러로 이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 테슬라가 이 Y 모델이라든지 모델 3라든지 이제 가격 인하로 해서 굉장히 어떤 고충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돌파구를 찾아가는 건 결국은 전체 전기차 완성차의 코스트가 결정하는 게 이제 배터리거든요.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행거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 이 주행거리에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양극재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80이 결국은 이제 파나소니가 21700에서 4680의 효율이 별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 수주 물량을 LG 엔솔 솔루션 쪽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244.55달러로 이제 전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단기 고점은 나왔지만 그동안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는 주가가 빠져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쇼크부터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오늘도 보세요. 자,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라이브 생방송에서 실전 매매에서 코스모 신소재를 또 공략을 하면서 지금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양극재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에코프로 BM하고요. 그리고 예, 포스코 퓨처엠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죠. 그리고 LG화 이렇게 이 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기술력이 우월한 이 양극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코스모 신소재가 그 시장의 주축을 이루면서 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공매도 세력, 아까도 보셨지만 테슬라의 이제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진 이후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매도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 BM도 결국은 넘어간다. 그건 결국은 이제 기술력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기사 내용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요. 신한 소울 2차 전지 소부장 보시면 에코 편성된 종목들이 구성 종목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에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홀딩스, LG화. 자, 이쪽으로 지금 다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가 이제 주말에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예, 단독으로 이 뉴스원에서 손엄지 기자네요. 자, 미래 에셋 운용에서 에코프로 주들을 40% 담는 2차 전지 ETF 소재를 이제 다음 달에 한국거래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편성이 되는데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2차 전지 소재주들 쪽으로 양극재주들의 폭발력은 상당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15일에 에코프로 BM을 5월 15일에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홀딩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점은 저는 계속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매도가 시세가 좀 잡혀 있지만 여전히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도 상당히 좋은 자리다. 그러니까 자리는 지난 이 포스코 퓨처엠도 5월 15일날 매수 신호를 내면서 지금 전고점까지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고점에 대한 어떤 단기 물량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소화를 하고 전고점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기관들도 사실 이 우리 기업들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산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관들과 외국인들보다도 더 좀 앞서서 좀 포트를 좀 담아놔야 되지 않겠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셀 3사 LG엔솔라고요. 그리고 삼성 SDI였고 지금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SK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실적 자체가 2분기에 지금 사실 영업이익률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건 이미 예상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도 지금 60만 4천 원 선인데 지난 11월 달에 62만 9천 원에서 넘어간 자리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그 안에 그러니까 셀 관련해서 그 안에 양극재가 또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선상에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을 지금 이제 슬림하면서 끝까지 끌고 가는 이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지금 이번 한 주간의 어떤 핵심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시대 자체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예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추세 매매 대응하는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잠깐 또 제가 좀 언급을 좀 해드리면, 자 우리 국내 시장이 지금 제가 선물이 322에서 이제 매수 시그널을 드렸고요. 1차적인 목표치를 345포인트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견인은 결국은 자 반도체 주들이 이제 살짝 견인을 하면서 2차 전지주들은 바닥을 찍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선물 지수가 348인데 자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사실 미국이 신용 등급 강등이 나타나게 되면 지난 11년 전에 강등이 나타나면서 그 주가가 이제 급락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려하지 말아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 쪽에서도
지금 348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원화가지 1290원까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외인들도 선물 쪽에서 뿐만 아닌 선물도 오늘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단기 매매를 병행을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추세 매매 대응하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82포인트고요. 그리고 지난 4월 19일에 913포인트 선인데 이건 저는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도 이제 시장 수급이 이제 유동성이 조금 유입돼야 되는 어떤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증시 주변 자금 동향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지금 이게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저 코스닥하고 코스피 같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라인이 지난 4월 달에 4월 20일경에 신용잔고가 20조였습니다. 양시장.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가 다 빠진 상황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성장 기업인 2차전지주들을 추세를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61만 원 선을 넘어서 63만 원 선을 넘어서 65만 원 선, 70만 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은 다시 유입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전히 주도주들을 편성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도 이 주도주에 대한 확신과 추세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에서 이 소재 기업이 양극재 그리고 2차전지 셀 기업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삼성 SDI보다는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포커스를 보면서 셀 기업들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모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있죠. 포스코 홀딩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39만 원 선인데 만약에 한 38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 매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2차전지 ETF 그 기관들 쪽으로 이제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어느 정도는 많이는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주도주를 압축화해서 슬림해서 포인트를 잡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는 이제 바닥을 잡기 시작할 즈음부터 또 공략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이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골라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토마토 공개 방송인데요. 예, 오후 4시에 주제가 2차전지 주도주의 핵심 대응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오후 4시 이토마토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제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자 오늘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치고 한숨 돌리시고요.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이니까 이 시간 지금 2차전지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방송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제스터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의 기술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다소 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진 종목군들 움직임까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